무려 7년, 3억 3천만 킬로미터 탐사 끝에 오시리스 렉스가 들고 온 위대한 결과물. 121g짜리 돌 부스러기. Touchdown of the OSIRIS-REx sample return capsule.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의 정체성을 뒤바꿀지도 모를 이 파편들의 모든 천문학자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행성 베누에서 수집된 이 돌조각,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 국제연구진은 소행성 베누 샘플을 분석해서 지난 1월 29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논문을 올렸는데요. 이 샘플에서 DNA, RNA의 재료인 핵염기와 33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됐습니다. 발견된 아미노산 중 14종은 지구 생명체를 구성할 때 쓰일 수 있죠.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살려봐요.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물, 그리고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다양한 유기물들입니다. 이 유기물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유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라면 모두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죠. 아까 소행성 베누에서 아미노산이 나왔댔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아미노산의 수와 종류, 배열 순서 등에 따라 단백질은 근육이나 머리카락이 되기도 해요. DNA, RNA는 핵산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이 정보를 읽어 단백질 합성을 돕는데요. 암호 배열에 따라 단백질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고 스스로 복제하기도 하죠. 이번 연구가 실제로 소행성에 생명체 재료가 있다는 게 밝혀진 연구입니다. 생명의 싹이 튼 거는 지구였지만 그 씨앗 자체는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지구인인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인간은 아직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답니다. 지구 생명기원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화학 진화설, 열수분출공 생명기원설, 유기물 외계 유입설. 과학계에서 중론으로 여겨지던 건 열수분출공 생명기원설. 깊은 해저에 있는 화산구멍인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가설입니다. 지구 생명의 기본 성분,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기억나죠? 이런 점 때문에 열수분출공 생명기원설이 중론으로 여겨졌던 건데요. 그러나 소행성 베누 샘플을 분석한 이 논문으로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나 소행성이 지구 생명의 씨앗을 가져왔다는 유기물 외계 유입설이 급부상한 거죠. 소행성 베누 샘플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왼손과 오른손처럼 생긴 건 같지만 거울상 구조를 가진 레보형과 덱스트로형이 있어요. 지구 생명체는 왜인지 애령 아미노산만 선택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이 베누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은 왼손형이랑 오른손형이 거의 1대1로 존재하는 게 밝혀졌어요. 왜 생명체는 왼손형을 그렇게 선호하는가? 정말 생명체의 기원이 외계에 있든 없든 어쨌든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And it's going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our solar system. 물론 이 논문의 발견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온 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유기물 외계 유입설이 맞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까지는 열수분출공 가설에 메인으로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소행성의 그 연구 주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체의 기원이라는 주제가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씨앗 자체가 우주 바깥에 있는 거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 씨앗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 생명이 지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외계에서 시작되어 지구에 불시착했다면 지구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겠죠. 동시에 모든 지구 생명은 과거 지구에 정착한 우주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탐사는 원래 살고 있던 지구 밖을 나가는 탐험이 아니라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가 떠나온 고향을 찾는 여행이 될 텐데요. 괜히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